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각자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많은 재물을 부모님부터 유산도 받았고 또 혹은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많은 재물의 축복을 일궈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했던 가정이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가정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가족이 원수같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왜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하실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걷어가버리시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는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말씀을 실감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 말도 하나님 말씀 같고 하나님 말씀을 또 세상 말같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 66권은 구약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00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최장기간 동안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또 33명에서 34명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각 시대가 다릅니다. 태어난 장소가 다르고 살아간 시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각자 자신의 생활 속에서 각 시대에 태어나서 기록을 하고 떠나간 이 사람들은 후세의 성경을 모았더니 여기 한 가지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이 예수입니다. 한 사람이 썼다면 아니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인물이 기록했다면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입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00년 기간 동안에 각자의 시대에서 태어난 사람들, 예를 들면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하고 이 사람 떠났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은 이 사람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약 500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모세가 기록한 세계도 성경에도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27권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제자들에 의해서 나중에 27권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들의 이름이, 마태란 이름, 마가란 이름, 누가란 이름, 요한 이름은 예수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이름들을 가지고 책 제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작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 가지고 있는 39권을 합해서 66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당연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가 기록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기 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르쳐 이 책을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모세 시대는 언제이냐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금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역사의 연대를 보게 되면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모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예수님과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랬고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미리 사건을 기록하면서 실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지는데 예언적인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은 가정에 같은 자녀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어도 유난히 아끼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유난히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유난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도 걷어버리는 그리고 재물도 걷어가버리시고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란 말은 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유대 역사에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애굽에서 이 노예로 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열 가지 재앙 내린 사건을 가리켜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의 신들에게 그들을 심판하리라 애굽 신들을 벌을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잡신들이었습니다.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유월절 날 양을 죽이시고 그 피를 문설주 문의방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날 양이 죽은 이 날을 시작으로 하나님 노예 생활하던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로 나왔더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시내산에 출애굽기 24장 1절 이하의 사건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40일 40일 모세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최초리 땅에 하나님 집을 말씀하시면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성막을 지어라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은 출발을 해서 가다가 민수기 11장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와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냐면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 가정들이 이 고기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다음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합하면 약 3500년 전에 이 일이 있었구나.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그 사건이 그 현장이 이 시대에 재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유월절 날 양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노예 생활한 하나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이라 말하는 검다는 뜻입니다. 그곳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유월절 양을 죽이시고 구원하셨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이 사건은 예수님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 예언과 성취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유월절 양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훗날이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릅니다. 연대는 다릅니다. 3500년 전의 사건이라면 지금으로부터 그런데 그때에 유월절 양이 죽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애굽에서 검은 곳에서 죄악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는 구별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그들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죄악 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선택을 받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왔습니까? 그들이 나온 이 광야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은 그때 나왔던 이 광야를 가리켜 모세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것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왔는데 우리는 광야 교회로 나왔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약 15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유월절 양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광야로 나왔고 만나를 먹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연결하면 영적으로 지금 어떤 복음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교회 생활을 광야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나는 오로지 교회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양식으로 나는 항상 그분만 의지하고 나는 항상 은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고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고기는 무엇인가요? 먹는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치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먹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 문제입니다. 때때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기도 속에는 반드시 이 경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 앞으로 살아갈 노후에 살아갈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그리고 사업을 경영하는 분,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 경제 문제는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울고 있는, 고기 때문에 울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모세는 광야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담임 목사의 심정은 때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고기를 주세요.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부어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건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민수기 11장 31절과 32절 그리고 33절 그리고 34절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진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사람을 도우실 때, 일을 하실 때 바람을 통하여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바람에 많은 하나님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람을 가지고 성경을 몇 가지 소개한다면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 시대 때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홍수 사건 때에 이 홍수를 이제 심판을 끝내실 때에 홍수를 물러가게 하실 때 쓰신 방법이 바람으로 홍수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큰 동풍으로 홍해를 바다를 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바람이라고 되지 않고 큰 동풍이냐면 이 홍해바다의 지리학을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홍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면은 모래로 사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열풍이 몰아칠 때가 있는데 그 뜨거운 열풍이 동풍입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이 몰아칠 때 사람이 타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열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 바로 이 열풍을 가지고 큰 동풍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십니다. 가르시면서 동시에 젖은 땅을 진흙탕 같은 이 젖은 바다 밑에 있는 땅들을 마른 땅으로 만들으셨습니다. 그것이 노아 때도 모세 때도 바람으로 홍수를 물러가게 하시기도 하고 바다를 가르시기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열왕기상 1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시대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산을 쪼개버립니다. 바람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바람은 이런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산채로 데려가실 때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올리시면서 불술의 불말로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약으로 옮겨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도 똑같은 바람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시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에 순식간에 바람이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 앞에 바람도 잠잠하고 풍랑도 잠잠합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에서 환란이 일어날 때 주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잠잠케 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히브리서 1장 7절과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할 때에 성경 강좌입니다. 홀연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성령이 임할 때 바람이 오고 불이 왔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바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인도력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천사를 바람으로 다스리는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일련의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가지고도 하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을 이제 찾아갑니다. 이 말씀에 보면 고기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십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왔다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다입니까? 육지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셨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바다라는 곳이 어디냐면 홍해바다가 있고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고 홍해바다는 이 사람들이 건너간 바다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도 수백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막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지 아니하고 바다에서 몰고 오셨냐면 그 사막에는 메추라기가 없습니다. 원래 사막에는 메추라기가 서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에는 무서운 설계 독수리들이 사냥을 하고 있는데 메추라기는 작은 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메추라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수백 킬로미터에서 몰고 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은 메추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은 중동입니다. 고대 역사 자료를 보았더니 그들의 음식 문화 속에 왕실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양고기입니다. 그런데 황실의 귀족들이 먹는 양고기 중에 최고의 양고기보다 더 좋은 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메추라기 고기입니다. 이 메추라기 고기는 새 한 마리에서 나오는 고기 육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담백합니다. 지방이 없습니다. 기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 질이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모든 왕실의 귀족들은 이 메추라기 고기를 최고의 고기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메추라기 한 마리 잡기도 힘듭니다. 고대 왕실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왕에게 올리는 식탁에 메추라기를 올리기 위해서 전문적인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육지에서 덫을 놔도 메추라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더구나 바다에는 메추라기가 날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는 우리나라의 갈매기보다도 두 배나 큰 이런 갈매기 떼들이 바다에 날고 있습니다. 이 메추라기의 천적이 누구냐면 갈매기 아니면 독수리입니다. 그들이 잡혀 먹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추라기는 떼를 띄어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날고 있는 메추라기라면 배를 타고 나가서 메추라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하루 종일 쫓아다녀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메추라기 떼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메추라기 축복을 주시려면 없는 곳에도 있게 하시고 아무리 먼 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람으로 몰고 오시는 이 메추라기 축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말하고 물질 축복을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몰아주실 때는 이렇게 몰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로 몰아주셨느냐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어느 정도로 몰고 옵니까? 진영 이쪽 저쪽 진사방 하루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하루길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장정걸음으로 걸어간 길이 하루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방 하루길 되는 거리에 두 규빗으로 내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규빗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어른 손으로 손을 펴서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그 거리를 한 규빗으로 말합니다. 약 45cm가 되겠습니다. 두 규빗이면 90cm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부어주실 때에 높이는 90cm, 사방으로 하루길 모든 메추라기가 살아있습니다. 한마디도 못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줍습니다. 그냥 죽기만 하면 됩니다. 잡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줍는데 민수기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종일 종량 그 이튿날 종일토록 종일 종량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줍는데 종일 종량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해가 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올 때까지 메추라기만 줍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거기에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토록 해가 뜨면서 또다시 저녁이 올 때까지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1장 32절과 33절 이 사이에 대단히 비극적인 희비가 교차됩니다. 생명이 죽음으로 바꿔지고 축복이 저주로 바꿔져 버립니다. 대단히 짧은 사이에 여기 뭐가 있냐면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질 않아요. 무엇 때문에?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했습니다. 성경은 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때리셨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곳 때리셨습니다. 메추라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한두 명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바꿔지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치게 부어주시고 이들을 불러내실 때 얼마나 공들여서 불러내신지를 모릅니다. 홍해바다 가르시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세워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매를 도셨을까요? 이 사건은 민수기 11장 34절에 죽음의 자리가 되었을 때 이곳을 기브롯 핫다와 그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출입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과 그리고 39절
42절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매일 어린 양 두 마리를 가지고 출애굽기 29장 39절에 아침에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9장 42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가 늘 드릴 번제라 대대로 제물 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냐면 너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32절에 보면 민수기 11장 32절에 종일 종냐 거의 터널 종이토록 매출하면 주셨습니다.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디에 미쳤습니까? 매출하게 미쳐버렸습니다. 매출하게 그 많은 것을 처음 보았더니 이 사람들 흥분했습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예배가 생각이 안 납니다. 한 명도. 그러니까 고개가 익기 전에, 씹히기 전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엄청난 매출하기를 너 입에 넣었지만 한 입도 못 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잔뜩 모아놨는데 내가 한 푼도 못 써요. 대신 다른 사람이 써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 안에서 너 세상 물질 매출하게 내가 주었는데 너 그게 미쳐가지고 나를 잊어버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오늘 사람 속 여러분 여기서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매일 어린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면 매출하게 안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리고 큰 재앙으로 치십니다. 주셔놓고 뺏어버립니다. 걷어가버리세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여기 집사, 장로, 권사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성도 고 아무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 아무개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 문턱만 닳도록 수십 년을 다녔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교인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 저는 부흥회 때에 저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양파 같은 교인이 있고요. 사과 같은 교인이 있고 홍당무 같은 성도가 있어요. 열매는 다 똑같습니다. 뿌리 열매, 나무 열매, 열매가 있습니다. 양파 열매가 있어요. 뭔가 거창한 것 같아. 오늘날 교회 안에 양파 같은 장로가 있고요. 권사가 있어요. 집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파 같은 교인은 무언가를 있는 것 같은데 껍질을 벗기고 벗겼더니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 껍데기입니다. 믿음이 거창한 것 같은데 까보니까 껍데기예요. 양파예요. 전 세계에 사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여러 가지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니까 대단한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적인 컬러 그리고 환경에 컬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칼로 껍질 벗겼더니 하얗게 드러나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겉과 속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배기가 있죠. 홍당무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겉과 속의 색깔이 똑같습니다. 분명 어느 곳이든지 진짜 가짜는 존재합니다. 거짓과 진실이 존재하지요. 빛과 어둠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에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성도가 되려면 제사,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로 맺어진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일이 되면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합니다. 건강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즐깁니다. 몸이 아파 보세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건강 축복 주셨습니다. 또 밖으로 나갈 때는 돈이 있어야 밖으로 나갑니다. 한 물질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팽개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TV 앞에 앉아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 뭐로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몸가짐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의미한다면 주일 예배에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를 내 악세사리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귀걸이를 할 때 항상 귀걸이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부착합니다. 떼고 싶을 때 뗍니다. 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끼고 싶을 때 끼고 빼고 싶을 때 빼고. 예수님을 교회를 다닐 때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주신 것도 걷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매출하기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실 때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신 것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걷어가시는 이 사건은 올라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9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이 경노하시던 그것을 너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경노 이 말은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진노하셨어요? 매출하기를 주시고 진노하셨던.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를 잊어버릴 때. 그런데 예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 39절에 양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양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이 의미를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이 양은 왜 죽었습니까? 그 양을 드리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았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양도 없고 예배도 없고 오로지 내게는 매출하기만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미쳐버린 사람들 결국은 이 시대를 보십시오.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 반드시 문제 일어납니다. 세상 신분 상관없어요. 이 물질 때문에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예배를 즐기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성경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은 너의 소제를 다 기억하신다. 이 말은 소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예배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말씀의 결론을 가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축복받은 삶의 첫 번째가 창세기 8장 20절 말씀해 보면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아랏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땅은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땅입니다. 이 땅에 왔을 때 무지개가 왔습니다. 여기는 고난이 끝났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리입니다.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생명 가운데 나왔습니다. 캄캄한 방주 안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 자리는 무지개가 있어요. 예배를 드린 자는 구원이 있어요. 예배를 드린 자는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예배를 드린 자는 새 시대가 열립니다. 그것이 노아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환난이 왔습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그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족이 풍지박산이 되는 풍전등화 같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베들은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질 때에 창세기 35장 5절에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막아주십니다. 쫓아오는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도 건강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사람에게 쫓기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다 막으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감정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어떤 원고를 들고 나와서 사전에 제가 감정적으로 제 생각으로 성도들한테 이것을 전해야겠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이 주신 말씀의 은사를 받은 그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개만 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며칠하게 축복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대단히 부러워합니다. 자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근데 언제 이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열왕상 3장 4절에서 5절에 바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내게 구해라.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마. 그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가 원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리니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의 지혜는 예배를 통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순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왕상 18장 3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라.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보세요. 지금까지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예배를 사모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충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냐면 성실한 자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할 때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엄청나게 사모합니다. 한 사람의 목사로서 아직까지 목회 생활에
제가 성지 순례를 못 갔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예배가 그렇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제게도 많은 허물이 있지만 가장 기뻐하신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목회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같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8절 말씀을 보면 전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면 욥입니다. 욥은 많은 재물이 있었죠.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욥을 시험을 해서 다 앗아갔습니다. 첫째는 건강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자신이 몸이 괴로워서 너무 가려워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이 사단 마귀가 다 죽였습니다. 부인은 이 남편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믿는 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친구도 떠났습니다. 가진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친척 한 사람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거저 떼기를 뒤집어 쓰고 길거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욥기 42장의 마지막 장인데 욥기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욥의 모든 고난은 거쳐지고 그전 소유보다 갑절로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마지막 내용은 시편 50편 14절에 따라하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이 말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15절에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출하게 축복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 그 물질을 매출하게 잃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예배를 통하여 예배도 성공자가 되고 물질에도 하나님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